옛날 옛날 아주 유명한 랍비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랍비는 두 명의 제자를 불러 북쪽 마을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 마을을 돌아보고 오너라. 랍비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두 제자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저희는 이 마을을 지키고 있는 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자 마을의 치안 책임자가 나타났습니다. 두 제자는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희는 이 마을을 진정으로 지키는 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수비대장을 데려왔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마을을 지키는 분입니다. 하지만 두 제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만나려는 분은 치안 책임자도 수비대장도 아닙니다. 저희는 이 마을의 선생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두 제자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물론 경찰이나 군인은 마을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마을을 지키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이 이야기는 선생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경찰이나 군인은 눈에 보이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지만 선생님은 아이들의 마음을 가꾸고 미래를 준비하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교육을 통해 아이들은 바른 가치관을 배우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며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이처럼 선생님은 단순히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혀주는 희망의 등불과 같습니다.